안녕하세요. 세레리아입니다. 요즘 노란개발선 인장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. 오늘 그래서 저는 노란개발선 인장만 한번 모아보았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노란개발은 모두 구입한 시기가 다른데요. 구입한 농원 또한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세 개의 화분에 있는 노란개발에 화색 차이가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여기에 보이는 이 노란개발은 작년 가을에 구입한 것인데요. 이렇게 화색은 작년보다 조금 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. 자세히 보면 꽃봉오리의 이 끝까지 모두 노란색이고요. 이렇게 작은 것도 모두 꽃봉오리의 끝까지 모두 노란색입니다. 꽃의 암술은 모두 붉은색이고요. 작년에 냉해를 입어서 뒤쪽은 조금 휑한데요.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.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지요. 한 잎장에 두 개, 세 개가 이렇게 같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번에 구입한 건데요.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농원에서 구입한 거예요. 그러면 자세히 볼게요. 보면 이렇게 꽃봉오리 끝이 이것은 붉습니다. 이렇게 꽃봉오리 끝이 약간 붉으면서 화색도 조금 더 진합니다. 또 한 가지가 더 있지요. 여기에 있는 이건데요. 이것은 제가 노란꽃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소개한 그 개발인데요. 제가 분갈이 영상도 올렸던 그 개발입니다. 요것은 이 바구니에 있는 것보다 직전에 구입한 노란 개발이고요. 요것도 화색은 이 봉오리 끝까지 모두 연한 노란색이에요. 그래서 이거와 작년에 있는 이 노랑의 개발의 색깔은 같고요. 이 옆에 있는 꽃봉오리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 농원 것이 좀 더 진합니다. 노란 개발 중에는 아주 화색이 짙은 노란 개발도 있는데요. 이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더 진하긴 합니다. 이렇게 노란 꽃이 진한 것은 사람도 얼굴색이 다르듯이 조금씩 같은 품종도 다를 수가 있고요. 환경에 의해서 화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꽃이 피기 전 1년 동안의 재배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방법에는 일조량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꽃 피기 전에 얼만큼 건조하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도 꽃의 화색은 좀 더 짙거나 연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은 품성 차이일 수도 있고요. 저는 품성 차이였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같은 관리를 했을 때 이 두 꽃이 진짜 화색이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겠죠? 가까이 한번 놓아보겠습니다. 비교를 위해서요. 확실하게 꽃의 차이가 느껴지죠? 이것이 좀 더 짙고요. 꽃봉오리의 끝도 붉은색이 있고요. 이것은 붉은색이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합니다. 저는 내년에는 이것은 저 뒤에 냉해를 입어서 좀 비었거든요. 거기다 합식할 거고요. 그래서 이 화분과 이 화분의 꽃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아름다운 노란 꽃 한 번 더 감상해 보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